지금으로부터 6년 전 인생 최악의 경험을 했던 삼남씨. 고통으로 가득 찼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심한 복통이 오기 전까지는 별다른 특별한 증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항달이 생기고 몸이 너무 안 좋고 체력도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췌장암이라는 게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정말 내가 그랬어요. 특히 사망률이 높은 췌장암, 게다가 림프절 세 곳으로 전이되며 크나큰 고비를 몇 차례나 넘기게 했는데요. 항암치료 18번, 방사선 22번을 받았죠. 정말 다시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죠. 다른 것보다 췌장암이라는 건 정말 죽음과 직결된 병이라고 생각해서 더 무섭죠. 시한부 선고를 받고 유언장까지 썼던 그녀. 나 그때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줄 모르고 정말 가는 줄 알고 썼는 것 같아. 가족과의 이별을 예감하며 종이 한 장에 자신의 심경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꼭 만약에 엄마가 살 가능성이 희박하거든 산소 호흡기 의존하지 말고 떼거라이. 눈물이 나네. 아내가 투병하는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곁을 지킨 남편 종석 씨. 암 중에서 췌장암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적에 정말 앞이 무너지는 그런 하나의 느낌이었어요. 남편이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난감했고 몸을 보면 뼈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아, 정말 너무 안쓰럽고 뭐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사실.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걸어온 두 사람. 역경을 이겨낸 후 부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난해 완치 판정까지 받고 인생 2막을 새롭게 연 삼남 씨. 그 후 건강한 식단 관리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식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 파바빈입니다. 제 건강 비결 중 하나인 파바빈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서 먹고 있어요. 오늘은 그녀가 좋아하는 파바빈 볶음밥과 샐러드를 선보인다는데요. 파바빈 볶음밥에서 중요한 건 쌀밥보다 당 지수가 낮은 현미밥을 넣는 것. 췌장암으로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던 그녀가 선택한 건강 레시피입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볶음밥과 샐러드에 삶은 파바빈을 넣어 마무리해주면 열량은 낮추고 영양소는 듬뿍 채운 삼남 씨의 식탁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정체불명의 음료. 이건 파바빈을 껍질째 우린 물이에요. 물병에 담아놓고 집에서 가끔 차로 마시고 있어요. 껍질에도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고 해서 끓은 물을 그냥 버리긴 아깝더라고요. 물 대신 먹기도 하고 커피 대신 집에서 차로 마시고 있어요. 파바빈 껍질에는 어떤 영양 성분이 있는 걸까요? 파바빈 껍질에는 단백질, 섬유질과 같은 영양 성분이 풍부한데요. 실제 한 논문에 따르면 파바빈을 섭취한 후 혈중의 L도파 수치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되었습니다. 꾸준한 관리를 통해 찾아온 긍정적인 변화. 그녀가 식단 관리를 이어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수십 번 하는 과정에서 몸이 정말 많이 약해졌어요. 특히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문제였는데 파바빈을 활용할 요리를 먹으면서 적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지고 에너지가 생겨서 건강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구나를 느꼈어요. 암 투병 과정에서 무너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식습관의 변화를 준 그녀. 특히 식재료 속 영양 성분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파바빈 속의 주요 성분 중 아피게닌은 세포 사멸을 유도하고 세포 생존 주기를 조절함으로써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피게닌은
암세포의 운동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근 암세포의 면역 반응에도 영향을 미쳐서 항암 활성을 가진 것이 연구 결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팝업 이내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카테킨은 다양한 식물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팝업인에는 이 카테킨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팝업인 속 카테킨이 혈장 지질 개선과 또 항산화 활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동맥 확장과 지방 산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